이렇게 한 칸은 같이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되지. 이렇게 요기 바뀌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비디오를 들고 하기 때문에 손에 여기를 이제 같이 집어넣는 거야. 하나를 이렇게 같이. 그래서 마무리 질 때는 여기 보면 촘촘하게 잘 지어야 되고요. 여기 보면 한번 돌아갔죠. 그 다음에 뒤로 가서 보면 이렇게 몇 개를 더 집어넣었어요. 이렇게 서로 이만큼 내려가서 여기가 마무리지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완전 새 거네요. 예.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혹시라도 있으시면 이렇게 이쁘게 하셔서 이제 여기는 제가 손으로 이제 마무리를 질 거예요. 여기 같이 이렇게 손으로 좀 마무리 더 이쁘게 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촘촘 요런데 한 번씩 바늘로 이렇게 찝어주면 더 튼튼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사면은 쉽고 뭐 요즘에 뭐 얼마인지는 모릅니다. 아마존이나 이런 데. 이제 이건 좀 됐으니까 이제 좀 오래 쓰다 보면 망가지기도 하겠죠. 근데 너무 남용들을 해서 있는 물건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에도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본인이 탤런트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고쳐서 얘가 화가 났어요. 너무 폐기물들을 많이 버린다고.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물도 그렇고 모든 거를 좀 절약하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해보느라고 합니다. 물론 경기를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소비도 해야 되겠지만, 지금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절약하고, 또 인류를 위해서 조금 공해 물질 같은 거를 좀 없애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있는 거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했습니다. 제가 한국 가서도 너무 놀란 게 그냥 막 버리는 것도 많았고요. 또 제가 사실은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안 가봤지만 또 그런 데는 또안 그렇고 또잘 사는 동네도 거기도 잘 산다 그럽니다. 그래서 저는 TV나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봤는데 너무 격차도 심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코로나가 왜 일어나를 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면 저도 좋고 저도 행복하고 이렇게 고쳐갖고 쓰니까 저 행복합니다. 그리고 이 의자는 제가 당장 필요해서 고치게 됐어요. 다른 일도 바쁘긴 하지만. 네, 행복하세요. 빠.